좀 많죠?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How I Made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레시피? 어떻게 만들었어요? 좀 집중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 한 번씩 볼게요.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면은 이걸 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자기만의 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레슨을 좀 몇 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어떻게 했어요? 라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저의 실력도 되게 많이 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, 저에게도 좋고 또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. How I Made. 그리고 또 제가 새롭게 작업하는 작업들은 또 새로운 레시피가 계속 생성이 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. 자, 비트를 보겠습니다. 랭귀지 작업할 때는요, 오디오를 먼저, 그러니까 오디오 하나하나씩 이렇게 드럼을 찍지는 않았고요. 저는 키트를 두 개를 사용해서 비트를 잡았어요. 뭐 키트도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 기본을 좋아해요. 그래서 기본 너무 예쁘고 멋있는 것들 많기 때문에 여기 쿼크 키트라는 키트를 사용했고요. 이 안에서 드럼을 열심히 찍었죠. 그래서 얘도 하나하나씩 들어보시면은 자, 킥도 저는 이 킥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 킥이랑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매시브 베이스 있잖아요. 얘랑 정말 하나처럼 들리거든요. 이 타격감이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요? 같은 무기예요. 그래서 같은 무기라서 이 킥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킥이랑 스네어 듣고 이 키트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스네어 들어보시면 자, 이게 스네어가 이렇게 또 되게 시원하고 찰싹 강하게 찰싹 때리는 이 스네어 좋아하고요. 하이햇 들어볼게요. 저는 이 하이햇이 되게 빈티지하다고 생각했는데 빈티지하면서 되게 사이파이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예쁘다 생각하면서 썼고요. 심벌도 하이햇이랑 비슷하게 되게 빈티지하지만 인위적인,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인위적인 심벌이어서 이렇게 키트로 사용을 했고요. 이 쿼크 키트 안에서는 킥, 스네어, 하이햇, 심벌까지 썼고 이제 또 자,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또 키트의 레이어였어요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들어보시면은 메인이 되는 키트는 자, 이 쿼크 키트가 메인이었고요.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 드럼이라고 생각하면은 고스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친구들을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이제 808을 넣었습니다. 808을 사용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매시브로 808을 썼기 때문에 베이스 808 썼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어 할 때 사실 생각도 안 하고 808 넣어야지 하면서 찍었던 드럼이에요. 너무나 808이죠. 그래서 뭐 808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이 안에서 뭐 808은 킥, 스네어, 하이햇, 심벌 똑같이 썼네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카우벨, 제가 808 카우벨 되게 좋아해서 카우벨이 땅 이렇게 중간중간에 퍼커션처럼 써줬고 이제 같이 들으면은 두 가지의 키트를 이제 같이 들으시면은 뭔가 좀 더 다채로운지. 이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. 얘네들 이렇게 트랙이 많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이 미디 트랙을 하나하나씩 그냥 스템으로 그 이제 오디오 프리즈를 떠서
오디오 소스로 바꿔놓은 거예요. 그래서 트랙이 막 트랙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? 50트랙밖에 안 되니까. 그래도 뭐 보컬 트랙 아예 없는데 이제 50트랙 정도 되니까. 제가 트랙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요, 얘네 키트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프리즈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왜 분해를 하냐, 너무나 간단한 이유죠. 얘네 이제 믹스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 전체 그 모든 뭐 킥스네, 하이엔, 뭐 심벌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로 스테레오로 딱 묶여 있으면 제가 킥만 잡고 스네어만 잡고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사운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, 그래서 키트로 비트를 잡으면은 어레인지 다 마무리 됐을 때 항상 오디오로 떠서 그 다음에 스템을 뽑습니다. 너무나 기초 지식이죠? 루프. 앞에서는 없었지만 이제 이런 퍼커션 루프 같은 경우 얘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, 아 뒤에서 이제 있구나.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또, 얘는 176 BPM의 뭐 퍼커션 루프인데요. 저는 이 곡에서는 좀 어쿠스틱한 느낌보다는 최대한 인위적인 스타일로 채우는 걸 원했었던 것 같아요. 트랙을 열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게 리얼하지 않은 소스들과, 그리고 아까 들려드렸던 탐. 탐이랑 뭐 나머지 퍼커션 부분만 들어보면은 크래쉬는 더, 그 크래쉬가 지금 키트 두 개 들어가 있었잖아요. 크래쉬 두 개 플러스 하나 더. 그래서 707 크래쉬를 또 이제 넣어서 시원함을 담당하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퍼커션 루프 같은 따따따 이런 친구들은 손톱만큼 잘라서 뭔가 폴리로 타타타타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게 잘라서 쓴 친구들인데요. 얘네를 전체 비트만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들려드릴게요. 따따따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퍼커션 루프, 이런 친구들이 뭔가 비트 사이사이를 되게 예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드롭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내가 뭘 채워서 이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고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상 작업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느낌대로 만들기 때문에, 얘를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퍼커션 루프를 쓰면은 이런 느낌이 나겠지?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하지 않고요. 지금은 이제 트랙 오픈하면서 설명드리니까 뭐 얘네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인 거지, 작업 막상 할 때는 예쁘네? 바로 투입.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링고TV에서 작업하는 영상 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거기서도 제가 작업할 때 하이햇 찍을 때 그랬거든요. 다 찍고 뺀다. 그래서 저는 비트 같은 거 찍을 때 생각하면서 찍는 편이 아니라요, 다 찍고 하나하나씩 빼봐요.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텝 시퀀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 제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멜로디 소스도 마찬가지로 막 신스나 이런 것들도 일단 해보고 뺀다 이런 방식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스 계속 똑같죠. 일단 리듬이 조금 바뀌었어요. 앞에랑은 조금 다르게 따따따따따. 왜냐면 비트랑 베이스는 얘네 둘은 한 팀이 돼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드롭에 맞게 리듬이 바뀌어졌고요. 준호, 너무 아름다운 소스들이죠? 자, 이 친구들은 이제 드롭이니까 앞에 프리코러스 때보다 더 추가가 돼서 강한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친구들인데요. 롤랜드 클라우드를 구독을 하시면은 이제 이 친구들을 계속 불러오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. 아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준호는 가지고 싶네요, 하드웨어로. 제가 갖고 싶은 신스 딱 두 개 있는데요.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으면 좋지만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거 두 개는 준호랑 프로펫.
프로필 너무 가지고 싶다. 자, 뭐 준호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패치예요. 제가 앨범에서 이 준호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플럭으로 들어갔던 애는 딴딴. 자, 얘는 제가 세럼을 썼네요. 그래서 얘랑은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하나는 띠용 가고 하나는 멜로디로 따단딴딴딴 이렇게 가질 수 있게. 얘네는 나중에 이제 제가 믹스 프로젝트를 따로 여는 컨텐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패닝으로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한 8, 10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뺐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는 컴포즈 할 때는 패닝 이런 거 아예 일단 안 하고 쭉 올리는 편이라서요.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 메인 딴딴딴딴딴딴딴딴 얘네들도 계속 나오죠. 근데 드롭에서는 비트의 에너지도 되게 강해졌잖아요. 앞에 비해서 비트가 이제 탁 처음으로 쏟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를 더 상승시켜줄 그런 레이어가 필요하겠죠? 그래서 또 다른 이 신스 레이어. 자, 이 친구는 높은 이제 페이크 리버브 이 친구의 이제 더 높은 음을 하나 더 레이어를 해서 좀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음역대를 레이어를 해줘서 이렇게 더 강해질 수 있게. 앞에 듣고 들으면 또 다를 거예요. 자, 이게 앞에 프리코러스 레이어고요. 얘는 드롭 레이어예요. 미묘하지만 굉장히 그 에너지 자체가 더 강해진 그 구간이죠. 그리고 드롭의 이 비트의 에너지를 받쳐줄 친구들은 FX를 잘 활용을 해서 FX는 이제 노이즈 같은 이런 트랙들. 전 항상 노이즈를 이 색깔로 이제 나중에 해놓는 편인데요. 자, 이런 노이즈 계열을 잘 사용을 해서 뭐 항상 앨범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죠. 얘네는 항상 들어가고요. 이제 이런 소스들을 또 따로 만들거나 해서 곡에 따라서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이제 해체를 하고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되게 세세하게 더 잘 들릴 거예요. 들어볼게요. 그러면 여러분 제가 노이즈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들릴 거예요. 약간 어떻게 보면 인터루드? 비트가 메인 비트가 빠지고요. 그리고 뭐 인트로 때 썼던 인트로 아니죠. 맨 처음 벌스 때 썼던 이 베이스 라인이 가고 또 얘네는 뭐 송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비트도 좀 미니멀하게 빠지고 보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사키마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해요. 사키마 앨범 되게 좋아요. 사키마의 소스를 또 스플라이스에서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키마 보컬 소스를 썼고요. 뭔가 제 목소리를 포먼트를 낮춰서 쓰면 이런 느낌이 안 나요. 여자 목소리 낮추는 거랑 남자 목소리 낮추는 거랑 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?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옥타브 아예 이렇게 싹 내려서 치를 낮춘 이 소스와 보컬 찹. 보컬 찹은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자, 얘가 원래 어떤 소스였는지 들어볼게요. 자, 이 친구가 원래 쭉 이어지는 소스를 잘라서 여러 가지의 소스로 잘라서 제가 썼던 그런 부분입니다.
저는 이런 보컬 차핑이 있으면 그 그룹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썼던 것 같아요. 그 제 음악에는 뭐 이런 이렇게 잘라서 보컬 잘라서 쓰는 부분이 되게 많긴 하죠. 막 With the Ligh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건 또 제 목소리 잘라서 쓰는 애들이었고 자, 그 다음에